이번에 해볼 영상은 예전에 했던 영상을 한 10시간 정도로 늘려서 예전에 2시간밖에 안 해봤는데 이번에 10시간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달팽이 익기. 소울테리를 잡게 되면 무한의 수리검을 얻을 수 있는데요. 무한의 수리검. 현재 얼마죠? 4억 정도라고 보면 4억 5천? 무한의 수리검 레시피는 사실상 만드는데 거의 비용이 들지 않고요. 4억 4천 정도 생각하면 되겠네요. 4억 4천 무한의 수리검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세팅 구성에 대해서 알려드리자면은 아웨크 40, 아웨크 40, 아웨크 40, 아웨크 40, 아웨크 40 해가지고 아웨크 200에 오토 스틸 14% 세팅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미스터 소울테니하고 소울테니가 나오는데 저 유령 달고 있는, 작은 유령 달고 있는 애들한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위 같은 경우는 이제 맵이 워낙 크잖아요. 그래서 이제 엠보가 잘 잡겠죠? 시커먼 던지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사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최대 맥시멈을 뽑기 위해서 재물비 하나와 이렇게 이용해서 해보면 될것 같아요. 30분 정도 사냥을 해서 약 6,000마리 잡았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과연 레시피 어떤 것들이 나왔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이 사항으로는 나무팽이가 나오는 것으로 확인을 해볼 수 있는데요. 나무팽이가 7개 정도 나왔고요. 그래서 레시피는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쉽게도 노란 색깔 레시피는 등장하지 않았던 걸로 보이네요. 레시피가 노란 색깔이어야지 무한의 수리검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급 체력에 비하, 상급 집중에 비하, 상급 행운에 비하기 나왔고요. 그리고 샤이니 레드 아처 심볼 제작 레시피. 다음 30분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할게요. 휘리릭! 네, 1시간 정도 시간이 됐는데요. 과연 30분이 지난 지금. 나무팽이의 숫자는 1, 2, 3, 4, 5, 6, 7, 8, 9, 9개 정도 추가가 됐고요. 여기서 블릿이 나오네요. 바이탈 블릿이 나온 걸로 확인할 수 있고요. 자자자자자자자자. 아, 뭐, 세 개를 먹었다. 아니, 하나를 먹었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과연. 도도도도도. 설마, 세 장. 설마. 아, 아쉽게도 한 시간에 4억 4,400만 원밖에 아직 못 벌었네요. 옆에 거는 퓨얼 골드 머시람이었어요. 아, 아쉽게도. 1시간 반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요. 무한의 수리검의 레시피의 개수는 아직 하나밖에 채워지지 않은 모습입니다. 2시간 정도 기타가 꽉 차가지고 한 번은 정리를 했어요. 이게 사냥터의 맵이 꽉 차게 되면은 렉이 걸려가지고 정리를 했고요. 개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쉽게도 2시간 동안 무한의 수리검 제작 레시피는 아쉽게도 하나밖에 못 먹었네요. 2시간에서 30분을 지난 무한의 수리검 개수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아이고, 아쉽게도 3시간. 아직까지 안 나왔어요. 3시간 반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아, 또안 나왔네. 4시간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요. 아씨, 안 나오네. 4시간 반 정도 잡았는데. 아, 안 나오네요. 두 개의 길이 참 쉽지 않네. 아, 참. 아, 왜 이렇게 안 나오냐. 사냥을 오래 한 관계로. 아, 캐시업 들어가면은 화면 꺼매질 텐데. 아, 제접해야겠네요. 5시간 반 정도 됐고요. 안 나오고. 하나만? 아, 진짜. 6시간 반 정도. 아씨.
7시간이 지났는데요. 짜라자자자자. 아, 자꾸 얘만 나온다. 씨, 노란색 레시피. 7시간 반. 결과는? 아, 자꾸 얘만 하나씩 늘어나는 거 같네. 아까 10개 아니었나? 8시간. 아, 진짜 하나 엔딩인가? 8시간 반째 잡고 있는데요. 오, 나왔어요! 아, 드디어 2개 나왔어. 아, 드디어 먹었다. 10시간 만에 먹는 거고. 아, 9시간째. 짜잔. 아, 아직까지 2개인 모습이네요. 9시간 반 정도 잡았는데요. 아, 아직까지 무한의 수리금 제작 레시피가 2개 정도로 보입니다. 10시간까지 이제 마무리가 다 되었는데요. 치즈케이크 조각이 3,000개가 넘게 쌓였네요. 나무팽이는 계속 팔아가지고 나무팽이는 정리해 주도록 하고요. 자, 총합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자, 보자. 이게 1,2,3,4,5,6,8,4,32 6,400 빼기 200 빼기 69 동물의 가죽 6,131개를 먹었고요. 인첩함의 물량 83,24,27 2,782개의 민첩함의 물량을 먹었고요. 바이탈 블리스 12개, 그리고 치즈케이크하고 새벽의 이슬이. 결론적으로 제일 중요한 레시피는, 아, 결국에 2개 엔딩이군요. 아, 3개 못 먹었네. 발사체 무한의 소리가. 아, 재료가 다 있네요. 근데 재료 굉장히, 가격대가 뭐 100만원? 200만원? 막 1000만원 이렇게 되는 것 같진 않고요. 발사체로 이렇게 무한의 수리금을 만들어줍니다. 그럼 끝이. 하나당 한 장. 아이고, 잘못 눌렀다. 한 장. 아이고, 15분 쿨타임이 있네요. 이렇게 이제 발사체를 만든 뒤에 무한의 수리금을 올려줍니다. 4억 천이니까 4억에 팔도록 할게요. 그럼 먼치가 얻은 금액은 합쳐가지고 10시간 동안 한 9억 10억 정도 되려나요? 그 정도라고 될 것 같습니다. 아, 이것으로 먼치의 무한의 수리금 레시피였는 거 두 장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